빰빰. 뭐야? 안녕. 안녕, 안녕. 하이. 오, 밖에 짱 예뻐. 어우. 모자 쓸 뻔했네. 안녕, 안녕. 머리색이 왜 이렇게 붉어 보여? 밖에가 지금 햇빛이 제대로 딱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 핸드폰이래. 그 뭐야, 창문에 돼 있어가지고 색깔이 좀 빨개 보이네요. 오늘 책장 따뜻해 보여서 좋더라. 따뜻해 보였어요? 정말 따뜻했어요. 겨울에 코트 별로 안 입는데, 어우, 오늘 그거 입었으면은 겨울에도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코트였어. 응? 밖에 노을 져. 교복 왜 벗음? 교복 벗고 가야죠. 교복 벗고 가야지. 빨간 머리 같다. 어, 그렇네. 진짜네. 핑크 색깔 느낌도 나. 뭐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그냥 완전 핑크색인데, 이건 지금? 여러분, 염색했나 봅니다, 제가. 오! 달! 달 떠 있어. 기다려봐요. 됐어. 달 떠 있었어, 달. 아니, 달이 떠 있어, 지금. 해와 달이 공존하고 있군, 지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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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입술도 핑크야. 초코송이 같아, 진심. 보여달라고요? 나중에 올려줄게요. 이야. 구름이 예쁘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쁘다고 해줬으면 좋겠다. 원해요. 원하면 소리 질러. 오, 그래요. 뭐 아까 뭐라 그랬지? 뭐 원하면 소리 질러라 그랬지 내가? 아, 구름이 예쁘다 하지 말고 내가 예쁘대. 어, 스테이도 예뻐요. 스테이도 예뻐요. 응?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저녁은 뭐랄까, 뭐 먹지? 고민이네. 진짜 뭐 먹지? 생각 좀 해봐야 될 거. 오! 한강에 지금 새들 날아다녀, 새들. 막 발만 담그고 있어, 애들이. 이야. 그래, 좋을 때다. 오늘 귀걸이 안 한 거야? 저 요즘 귀걸이 안 하고 다녀요. 그 무대할 때만 잠깐 한 번씩 끼는데, 요즘 귀찌들도 되게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귀 그냥 다시 막 끼는 중? 근데 그거 어차피 또 뚫리면 뚫으니까. 잠깐만, 햇빛이 너무 세서 나 지금 댓글이 안 보여. 다음 미니로그 누구 출연시킬지 정했어? 다음 미니로그? 다음 미니로그는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안 나올지도 모르고, 약간 미니로그는 저의 일상생활 속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담은 거기 때문에, 그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 담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거?
운동 말고, 왜냐면 운동할 땐 조금 운동에 집중해야 돼. 데키라 출근. 여러분, 비키라예요. 밥 먹는 거. 아, 근데 원래 좀 많았어요. 왜냐면은 카페 가는 것도 찍었었고, 카페 가는 것도 찍었는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을 한명한명다이안 보이게 하려니까 그게 힘들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만 찍겠어, 이제. 저밥 먹는 거요? 음악 중심, 밥 먹는 거, 산책하는 거. 아, 산책하는 거 좋지. 순둥돌이요? 오. 저녁 올림픽공원 산책길. 올림픽공원 산책길. 맨날 올림픽공원 가면은 그 루트가 있었는데, 내가 산책하는. 어디지? 아, 그래. 그 이름이 조금. 그래서 내가 확실히 기억해. 그 다리 이름이. 무지개 다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쪽으로 이제 가면은. 뭐 이제 좀. 뭐가 나와. 그러고 그쪽으로 쭉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 아니야, 좌회전하면 그거구나. 우회전을 해서 쭉 가면은 그 나무 혼자 있는 그 들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나와. 그럼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운동 좀 하다가 올라가면서 운동하고 다시 이렇게 쭉그길 따라서 내려오면은 다시 어느 구석으로 가는 데가 있어. 어쨌든 뭐 그렇다. 한이랑 밥 먹자 해놓고 왜 편의점에서 닭가슴살 먹은 거야? 아니, 밥은 그거가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하고 좋긴 한데, 그래서 한이 보고 편의점에서 너도 먹을 거 골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안 먹은 거지. 그거는 자기가 안 먹은 거예요, 여러분. 나밥 먹으러 간당. 이따 봐. 그래. 아, 그 다리. 아,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그 다리 이름이 다 그렇게 써 있길래. 리노 앞니 양치질하는 거? 산책하다가 팬 만난 적은 없어. 아무도 저못 알아볼걸요? 나 오늘 저녁에 짜장면 먹을 거당. 맛있게 먹어랑. 유. 교복 착장 셀카나 사진 있어? 보여줄 때까지 나숨 참고 있을게. 오케이! 화이팅! 그대의 숨 참음을 응원합니다. 나 올림픽 공원에서 토끼 본적 있어. 토끼 있어. 고양이도 있고. 뜨뜨뜨뜨뜨. 오늘 음중 못 봤어. 못 봤다고요? 저 랩도 했어요, 랩. 한번 봐봐요. 웃지 마. 흠.
현진이가 너발 물었을 때안 아팠어? 아, 그거 안 아파요. 왜냐면 양말에다가 수면 양말까지 이렇게 신고 있었어가지고. 원래 수면 양말만 신었을 텐데, 그 양말 신고 있던 게 벗기가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수면 양말 위에 신었지. 이제 발도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 두두두두두, 내 댓글이 보이긴 하는 걸까? 나 진짜 궁금해. 맞아, 맞아. 이제 곧 수능 보잖아요, 여러분. 그 몇몇 스테이들이 수능을 볼 텐데, 잘 보고 와요. 네. 뭐, 잘 보겠지. 저는 수능 안 봤어요. 나는 수능 안 봤지. 오. 유. 산책하다 스테이 만나면 스테이 인사하기다. 먼저 하면 할게요. 수능 봐야 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 맞아, 그럴 수 있어. 공부가 하기 싫을 수 있지. 다른 거 하고 싶은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공부만이 인생의 답은 아니다. 분명 무언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있을 거야. 으쭈. 그럼 뭐 할까? 오, 그래요. 오빠 오늘 룩 보여주세요. 검정 맨투맨에 이 어두운 추리닝에 어두운 색깔 추리닝 하나 입고 있어요. 리노인 줄 알고 사회적 체면 버리고 스테이 인사했는데 리노 아니면 웃기겠다. 와, 그럼 진짜 그 사람은 뭐라 생각할까? 진짜 당황하겠죠? 아니야,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게 물건을 줍는 척을 하라니까요. 밑에 아이 공기가 많네. 아, 이렇게 공기를 주워서 옮긴다든지. 미니로그 자막도 리노가 타는 거야? 예스. 물론. 빼빼로 데이 때 빼빼로 먹었냐고요? 아니요, 빼빼로 데이 날은. 빼빼로 데이 날은. 그래, 그거 먹었죠. 닭가슴살. 아, 신발은 안 신으셨네. 아, 신발도 신었습니다. 신발 신었죠. 자기 언제까지 김복 먹는 거 금지야? 나도 모르겠어. 김복 먹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아직도 그거 먹냐고 그러셨어. 아. 빨간 머리 하면 어떨 것 같냐고요? 빨간 머리? 약간 이 느낌, 지금 이 느낌 비슷하지 않을라나? 근데 지금 약간 되게
진한 핑크색 같은 느낌이다. 그죠? 흠. 하던 거다 때려치고 리노 보러 왔어. 아, 지금 그 다리 쩍 벌리고 물건 줍기 독특하네. 생각만 해도 수치스러워. 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은 여러분들 물건 무거운 거를 주울 때 허리를 숙여서 허리 힘으로 일어나면은 허리 다칠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허리는 곧게 힘을 딱 주고 배에 힘딱 주고 하체 힘으로 이렇게 무거운 걸 들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늘 보는 거 언제부터 좋아했냐고요? 하늘 보는 거? 그냥 이러고 있으면 이렇게 하늘 보게 되잖아요. 왜냐면 뭐랄까 이게 차를 타거나 만약에 대기하고 있을 때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이렇게 밑에만 보고 있으면은 되게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허리 수술 1,7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그냥 이러고 차라리 멍 때려도 노래 들으면서 저 이렇게 하늘 보고 있으면은 좋잖아. 뭐 이렇게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이나 뭐저달해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보면 괜찮아요. 요. 자기야, 자기도 1,700만 원 조심해. 아니, 허리 수술 비용 왜 기억하고 있어? 아니, 맨날 브이앱 할 때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약간 꾸부정한 게 있거나 그러면은 다 댓글이 1,700만 원, 1,700만 원 이렇게 다 이렇게 도배를 해주셔가지고 안 기억할 수가 없지. 아주 좋아. 폰 바꾸기로 했어? 아, 근데 또 이게 쓸만하더라고요. 어제 브이앱 하면서 그 음성 보내려고 했는데 음성 안 보내지는 것도 그 브이앱 틀어놔서 그렇다면서요? 자기 이 댓글 안 읽어주면 결혼하자 나랑. 어떡하지? 읽어버렸네. 리노야, 내가 친구 리노 입덕시켰어. 버블도 가입시켰어. 나 잘했지? 잘했어. 거북목 수술은 얼마인가요, 여러분? 리누야, 14까지 기다려서 같이 사자. 14, 14, 14? 근데 사실 뭐가 바뀌는 게 있나? 난 모르겠네, 진짜. 약간 11도 그렇고 12도 그렇고 13? 뭐가 바뀌는 거죠? 약간 디자인들이 바뀌나? 근데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유 스키즈 단톡방 17기가 얘기해줘. 아니 제가 64기가인데 63기가가 넘어가지고 핸드폰 업데이트도 안 되고 뭐 사진 갤러리 보러 들어가면은 막 보여지지도 않고 막 사진을 올리려고 그래도 사진이 그 뭐야 로딩이 안 돼가지고 못 올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단톡방을 나갔어요. 스키즈 단톡방들을 나갔다 왔는데, 이야, 핸드폰 데이터 절반을 그 단톡방에서 잡아먹고 있었어.
허리 수술 올랐어요, 3천만 원으로. 어이구, 그래. 여러분들 이제 거북목까지 얘기해 주시. 숙제 단독 나갔어. 아, 나갔다 다시 들어갔죠. 그 나가면 어떻게 해? 나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갔어요. 리노 말고 다른 멤버 중에 리마누엘 분장시키고 싶은 사람 있어? 리마누엘 분장. 리마누엘 씨. 누가 잘 어울리려나? 창빈이. 오. 이제 창빈이 괜찮은 것 같네. 자기 나 법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뭐라고 말하지? 법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부모님에게 이렇게 가서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면, 버블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니? 그럼 누구니 하면 이제 이리노라고 아주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딱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딱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 그러면은 부모님도 그 진지함을 알고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같이 하시는 건 어떠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같이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하고 같이 하는 거지. 난 시험 올백 맞으면 사준대. 시험 올백? 몇 과목인? 수능 말하는 건 아니죠? 그게 가능한가? 엄마도 입덕 지키라고? 나 진짜 그랬다 혼났어, 민우야. 아, 이 진지함이 약간 부족했네. 아니 근데 현진이는 리노팔 왜 깨문 거야? 아니 근데 그건 진짜 저도 궁금해요. 그 저 왜 깨문 거예요? 그건 나도 궁금해. 자기 우리 아빠가 자기 잘생겼대. 아유,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저 도시어부 나갔다가 친구들이 봤다는 얘기보다 친구 부모님께서 많이 봤다고 연락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굉장히 약간 감사하면서도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제 친구들은 약간 어차피 제 것들 챙겨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모님들께서 챙겨보셨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리노 얼굴로 설득해봐요. 어떻게 설득하지? 여러분의 소중한 저희에게 소중한 스테이들과 소통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민호라고 부르는 게 좋아? 리노라고 부르는 게 좋아? 저 이거 잘 구별 못해요. 구분 못해. 왜냐면은 민호야 다 그러면은 몰라. 그냥 사실 신경 안 써요 그거. 민호, 리노 신경 안 써.
단톡에서 누가 제일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용량이 왜 높냐면은 진짜 한 명이 쓸데없는 말을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 타자가 이상한 엽사를 보내. 이상한 엽사를 보내고 그럼 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또 거기서 또 이제 엽사 릴레이가 시작되는 거야. 근데 물론 나도 거기 참여하지.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면 17기가가 있네요, 여러분. 그 엽사 공유 좀. 엽사 공유 좋죠. 여러분과 이렇게 엽사 같은 거 공유하면 좋죠. 근데 그 엽사가 여러분이 저희 사진을 보는 마지막이 될것 같아가지고, 예, 안 되겠어. 여러분, 진짜 엽사는 그 필터도 쓰지 않아요. 창빈이 폰 뒤에 있던 이리노 엽사 풀어줄 이리노 군. 아니, 그 봤어요? 그거 걔가 다시 돌려놓지 않았나? 검정색 거기로 폴라로이드? 그 찾아 봤나? 못 봤을 텐데. 카메라가 왜 너무 빨간? 이게 지금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왜 빨개 보여요. 근데 아까보다는 좀 괜찮아졌죠. 우리 사이에 큰 문제가 될 정도란 말이야? 좀큰 문제가 될 정도라고 생각해요, 전. 리누야, 승민이가 막내였으면 어떨 것 같아? 난 상상이 잘안 돼. 김승민이 막내였다라. 김승민이 막내였다라. 김승민이 막내였다면. 그러게, 생각해보면은, 진짜 막내 같은 애들이 막내만 하는 것 같아요. 승민이가 막내였으면. 승민이가 막내였으면, 어우, 생각 안 할래. 머리 아파. 아, 김승민이 막내였으면 단체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거지, 뭐. 오! 약간 맞는 것 같아. 맞네, 맞네. 민호 저번 달에 버블 1,400개 보낸 거 알아? 많이 했네. 창빈이가 막내였다면. 아, 저런 막내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창빈이 같은 막내. 왜냐면 창빈이는 집에서도 막내 아닌가? 한번 본적 있는 것 같아. 꽤 재밌을 것 같은데? 리노 기 목표는 조합이라고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승민, 아이엔, 용보 이렇게 세명 있을 때 말하는 거 아닌가? 맞죠, 맞죠. 맞지, 맞지? 오, 나 맞았어, 맞았어. 리노 김 목표는 조합 어떤 거 같아? 에이, 김 목표는 조합이 어딨어. 다 이제 동생들이니까. 그런 거지, 뭐. 리노가 리더였다면, 제가 리더였다면, 제가 리더였다면, 동생들이 중점적으로 이제 팀을 잘 이끌어가지 않았을까?
귀안 펴는 거지. 몇 년치 단톡 내용 사라진 거안 아까워? 아까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핸드폰을 바꿔야지. 근데 진짜 대부분 정말 쓸데없는 거라서 아마 한 98%가 쓸데없는 거였을 거예요. 한지성이 리노보다 형이면 어떨 것 같아? 근데 다들 나보다 형이어도 좋지 뭐. 내가 막내를 해도, 왜냐면은 다들 뭔가 한 가지 이상은 다들 이렇게 뭔가 좋은 점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막내로서 배울 점이 있는 애들이긴 해. 리누야, 빼빼로 무슨 맛 제일 좋아해? 빼빼로, 그 아몬드 맞나? 아몬드? 아몬드 그거 좋아하는데, 아몬드 좋아하는데 요즘 되게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누드도 좋아해. 누드도. 누드 빼빼로도 좋아해요. 그것도 좋아하고, 사실 다 맛있어서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또뭐 있어요? 쿠앤크? 쿠앤크? 그것도 있어. 근데 쿠앤크는, 야, 그 먹으면 엄청 달것 같은데. 야. 제주 감귤 빼빼로, 조스바맛 빼빼로, 수박맛. 에이, 크림치즈는 맛있겠다. 와, 크림치즈 먹어보고 싶다. 크림치즈 진짜 좋아하는데. 꽃갈콘 맛도 있어? 그건 또뭔 맛이야? 왜 이렇게 많아? 왜이 세상에 무슨 맛이란 맛은 다 나오겠네. 딸기도 있어? 이게 뭐야? 야, 세상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야, 치즈 맛, 크림치즈, 달고나 맛. 지금 달고나 엄청 유행하잖아요, 달고나. 크런키 빼빼로는 또 뭐야? 와, 나 진짜 빼빼로 못 사먹겠다, 이제. 자몽 맛은 뻥이었어. 그래. 뭐 이제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겠다. 딸기 맛 진짜 맛없음. 아, 얇은 거? 아, 그 얇은 거 그거. 이러다 수비드 맛도 나오겠어. 수비드 맛은 뭐야? 물 맛인가? 돼지마 맛 빼빼로. 진짜 엄청 많다, 뭐가. 버블 왜 하트 노란색이냐고요? 그, 리 노라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건데요. 정말 별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민우야, 멤버들이 빼빼로 안 줬어? 걔네가 줄 사람들이 아니지. 빼빼로를 멤버들한테 받는다라.
이거 있겠다. 카드 주고 너 먹고 싶은 거랑 내 빼빼로 하나만 사다 줘. 하면은 빼빼로 걔네가 사다 주는 거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빼빼로 만들어줄게, 말만 해. 오케이, 만들어줘요. 근데 크림치즈는 진짜 맛있겠다. 나 크림치즈 먹어보고 싶다. 하지만 크림치즈를 먹다가 어우. 리노 학생 때 빼빼로 많이 받았지. 그왜 편의점 가면은 문방구에서도 팔았던 거 알아요? 문방구에서 막 학교 앞 문방구 같은 데서 막 100원에 긴거 하나 있고 막 그런 거 뭔지 알죠? 그런 걸로 그 빼빼로 데이 되면은 초등학교 때 누가 반에다가 다 돌렸었던 기억이 있었어. 제가 돌린 건 아니고. 무슨 색 좋아하냐면 특히 색깔에 그게 없네. 검정색. 왜냐면 제일 무난하니까. 야. 만약에 버블 이름 하트색 바꾸면 무슨 색으로 하고 싶어? 무슨 색으로 할까요, 여러분? 바꿀까요? 오케이. 바꿔주지. 무슨 색 있지? 버블을 들어갑니다. 버블을 들어가요, 여러분들. 자, 프로필 편집. 나 아직도 우주선 그거구나. 외계인이네? 나도 이거 잘안 봐가지고. 자, 내 거. 자, 하트가 뭐가 있을까? 하트. 자,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핑크색, 검정색, 초록색. 깨진 하트. 깨진 하트도 있네? 어때요? 뭘로 해요, 그래서? 끊겨? 왜 끊겨? 괜찮아. 안 끊겨. 흰색? 내가 방금 흰색 있다 그랬나? 핑크색? 아, 근데 뭔가 하트 하면 약간 핑크색 느낌이잖아요. 하트. 핑크색인데 반짝반짝하는 게 있고, 핑크색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겹쳐 있는 게 있어. 세 개인가? 뭘로 하지? 반짝이는 하트. 그래, 바꿨어. 상태 메시지는 뭘로 바꿀까? 상태 메시지. 핑크색으로 바꿔. 반짝반짝하는 핑크색. 상태 메시지는 리노 바보 히히. 김복 휴업 중. 오. 김복 휴업 중 괜찮다. 김복 휴업 중. 야, 냥, 스테이 사랑해, 귀여워, 크크. 너 원하는 거, 내가 바로 이민호다. 자기 내 생각하지 어때? 자기 사랑해로 해. 사랑해. 뭐야, 왜 이렇게 사랑해가 많아? 그럼 사랑해 안 할래. 프사도 바꿔줘. 프사? 프사도 바꿔줘. 싫어. 내 여자만 지킨다. 이게 뭐야? 김복 휴업 중나 좋은 것 같아. 김복 휴업 중으로 갑시다. 김복 휴업 중. 김복 휴업 중.
바꿨지. 곧 반옷이. 스테이베롱. 아, 왜? 제기야, 김복 평생 안 먹기, 평생 운동 안 하기. 초성으로 스테이 사랑해. 됐어, 됐어, 끝났어. 뭐야, 반옷이 왜 이렇게 좋아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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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김복 휴업 중, 김복 휴업. 오케이, 김복 휴업 풀리면은 이제 투사 바꿀게요. 김복의 근본은 햄인데, 제가 먹던 김복은 햄이 안 들어있습니다. 버블 간 김에 하나만 보내줘. 그래요. 뭐라 보낼까? 자기, 안녕. 보냈지롱. 자기 안녕이라고 보냈어. 잘했지? 김치 깍두기 차돌 볶음밥 먹어봤어?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먹을래다가 그 맛보기로 산게 있었는데 안 먹었어요. 단백질이 너무 적더라고. 자기야, 리노 적금 알아? 아, 내가 들어봤어. 뭐지? 내가 V앱 한번 하면은 얼마 넣고 막 버블 한번 하면 막 얼마 넣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죠? 그거 재밌는 거 같아. 아, 어떻게 알지? 내가 모르는 게 어딨어. 먼저, 그래서 제가, 우리 스테이들 부자 되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거 잘 모아놓고 나중에 잘 써요. 다 알지, 다 알지. 도배 금지? 아, 싫어. 난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하겠어. 에헤이. 아, 리노 숫자 셀때 장, 아, 그때, 그, 98102호인가? 그거 했을 때. 그거, 재밌었지. 나안 보인다 이제. 여기서 딱 화면 살짝 탁 바뀌면서 이제 그거 돼야 진짜 무서울 텐데. 소리꾼 캐롤 버전은 모를 듯. 아이, 이걸 왜 몰라. 알지. 이런 거 되게 단톡방에 많이 올라와요. 막 웃긴 거 있으면은 막 보여주고. 그지, 지금 이제 어두워졌지. 얼굴이 잘안 보이기 시작해? 아니, 지금 잠깐 보여. 다리 밑에서 잠깐 멈춰서 그래. 목소리만 들어요, 일단. 맞아, 겨울이라서 빨리빨리 어두워져. 이제 진짜 더 완전 겨울 되면. 잠만, 계정 재정비하러 갑니다. 잠시만요. 뭐 하시는 거길래.
저 목소리만 하는 그거 같죠? 나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직. 아, 제가 한창 그막 브이로그 같은 거 보고, 그리고 저희 영상도 막 보니까 약간 누구 건진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테이 브이로그 한번 본적 있어요. 근데 아유 재밌더라고. 다들 아주 편집을 잘해. 이누야 불 켜줘. 싫어. 어차피 다시 밝아질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봐요. 아니야. 현진과 복싱 브이앱 하세요. 안 돼. 현진이. 보이스 오니 들으면 라디오 같아서 좋더라. 오케이, 그러면은 잠시 보이스 오니 버전으로 가시죠. 자기 귀신 같아. 여러분, 진짜 귀신을 못 봐요. 우리가 진짜 귀신을 보면은. 맞아. 저 옛날에 어느 시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맨날 악몽을 꾼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한동안 악몽만 꾸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지금 또 괜찮아. 아, 브이로그? 뭘로 봤냐? 유튜브로 봤죠. 어머, 너트뷰요. 예. 누구 걸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한번 보니까 되게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근데 뭐 맨날 보는 것만 보니까 요리 영상이나 복싱 브이앱 하자는 현진이 죽어나는 소리 들림. 뭐 이제 다시 얼굴 보이죠? 달 완전 선명하게 떴다 지금. 불? 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불 키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이 시간대면 그래도 해는 안 까매졌는데. 요리가 재밌어, 베이킹이 재밌어? 둘다 재밌죠. 보여? 보여? 아니야, 켜줘? 이렇게. 됐어. 스쿼드 안 무서웠어요.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 왜냐면은 일단 하도 무서운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라는 걸 약간 인지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렇게 무섭진 않았고, 그 옆에서 소리 질러서 놀랬지. 아, 근데 만약에 그런 데를 진짜 가잖아? 촬영이 아니고 만약에 진짜 가면은 엄청 무서울 것 같아. 이용복 끌고 다니느라 바빴게.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느낌인지 알지. 무서워서 당연히 못 가지, 무서우면. 대단한 거야, 가는 거.
그 양복이 다 죽어가길래 이제 너무 웃겨가지고 잘 데리고 다녔지 뭐. 귀신 믿냐라. 겨울에 우리 무서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귀신이라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 무서운 거잘 봐. 무서운 거 즐겨 보긴 해요. 리누야, 예전에 현진이랑 떡볶이 먹방 했던 브이앱처럼 또 현진이랑 먹방 해줄 생각 있어? 먹방? 먹방? 먹방 하면 뭐 먹으려나? 일단 그 김복 금지 풀리면 그건 생각해 볼까요, 그때? 맞아,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야. 맨날 방송인 거 알아도 무서울 것 같은데. 나 귀신 본적두번 있어. 오, 진짜요? 궁금해. 궁금하긴 하다, 근데. 무서운 거다 봤지. 오늘 차 많이 막히는구나. 맞아요, 차 엄청 막혀요 오늘. 차가 많이 막히네. 내 저녁 두부김치. 아, 아주 맛있는 거 드시네. 다음 주 수능 게더 무서워. 아이고, 어떡하냐. 잘할 거야. 잘해요. 그냥 뭐 평소 하던 대로 하면은 뭐 평소에 하던 대로 나오겠지 뭐. 사실 근데 평소에 진짜 한100% 중에 90%는 쌓아놔야 실전 가서 한 70%는 나오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연습할 때는 막 그냥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거울 보면서 서로 맞추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이제 막90% 100% 이렇게 맞춰놔도 사실 현장 오고 마이크 차고 마이크 들고 뭐 이제 신발이나 의상이나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연습할 때그 역량만큼 안 나오지.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한데 그런 거를 좀 채워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방송 말투였어. 요즘 서바 다시 보는데 슬퍼. 아, 그거 왜 봐요, 그거? 그거 왜 다시 보고 있는 거야, 그걸? 나도 안 보는데, 그거. 오빠, 나는 실전에서 150% 나오라고 응원 좀. 큐큐큐큐큐큐. 150% 나올 수 있을걸요? 그냥 제가 봤을 때한200% 한거 같네. 15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수능 꿀팁. 축사 가면 안 됨. 배고픔. 영어 때 꼬르륵 소리나. 와, 이거 진짜 꿀팁이다. 보면. 진짜 꿀팁이네. 맞아, 근데 수능 가면은 도시락 같은 거 진짜 조심히 먹으라고 막 하긴 하더라고요. 그럼 나는 김치볶음밥을 추천하지.
서바이벌 슬픈데 귀여워. 고마워요. 찹쌀떡은 어떻게 만들었어? 아니, 그날 갑자기 뭔가 왠지 모르게 그게 만들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다가 또 찾아봤더니 곧 수능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뭐 이렇게 우리 스테이들 수능도 보고 나는 찹쌀떡도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제 나는 갈 거야. 안녕. 야.